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고기만 먹는다. 문제는 이 황제 다이어트를 주장하신 에킨스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 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건강길잡이 이계호 교수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눈 소화에 대해서 잘 실천해 보셨습니까?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꼭 하셔야 합니다. 한번 즐겁게 씹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더 좋은 영양소는 오메가3이 75%, 오메가6이 25%로서 오메가3이 더 좋은 영양소다. 오메가3이나 오메가6이나 다 좋은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오메가6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메가3과 오메가6의 이상적인 비율이 1:2 정도가 되는데 오메가6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오메가3을 먹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먹는 영양소는요, 첫 번째가 탄수화물, 두 번째가 지방, 세 번째 단백질. 우리 인간한테 꼭 필요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초과된 탄수화물은 전부 다 중성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간에 축적이 되면서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를 너무 증가시켜서 혈당이 높아지면서 당뇨가 생기는 거죠. 계속 비만을 생각하시는 분들, 비만의 원인이 뭐라고요? 거의 탄수화물이에요. 50대 이상의 주부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교수님, 저는요, 물만 먹어도 자꾸 살이 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24시간을 따라다녀보면요, 구석구석에 뭘 먹습니다. 주로 빵 조각이, 과자 조각을 먹고 하루 종일 또는 이틀, 하루나 이틀 동안에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보게 되면 결국 많이 먹는다는 거죠.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지만 당뇨라든지 모든 병의 원인이 바로 탄수화물 과다 섭취입니다. 자, 고기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채식을 한 사람은 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영양소예요. 근데 우리가 즐겨 먹는 브로콜리 속에서도 단백질이 11%입니다. 근데 고기를 먹어야지만 단백질을 먹는다고 생각하고요, 브로콜리 먹으면서 단백질을 먹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동물성 단백질 또는 식물성 단백질이든지 간에 골고루 드시면 되지. 현재 우리나라에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 가장 큰 주범으로서는 육식 과다 섭취입니다. 뭐든지 간에 많이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나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홍수 사건 이후부터 땅이 물에 잠겨 있다가, 예, 물이 빠지는 시간 동안에 식물이 자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속에 데리고 들어갔던 정결한 동물들 중에서 육식을 허용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를 보게 되면요, 살았던 나이의 숫자가 달라져요. 채식에서 육식으로 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육식과 채식도 결국 우리 인체에 적절하게 양만 공급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재는 육식과 채식에 있어서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채식도 비건이라 그래서 100% 채식주의자를 하게 되면 계란도 먹지 않고요, 뭐 생선도 먹지 않고, 어떻게 본다면 건강적인 차원도 있지만서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동물들이 인간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비윤리적으로 지금 사육이 되고 있거든요. 동물이 크는 환경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학적인 차원에서 채식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지, 뭐 채식이 반드시 좋기 때문에 육식이 나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요. 적절한 채식과 적절한 육식도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될, 지금 육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0년 전에는요, 그 단어가
황제 다이어트란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다이어트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고기만 먹는다. 문제는 이 황제 다이어트를 주장하신 에킨스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 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고요. 지방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분해가 되면 케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게 단기간에는 괜찮은데 우리 몸속에서 케톤량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인체에 매우 나빠지거든요. 저탄고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콩기름과 참기름이에요, 그죠? 근데 오메가3이 많은 기름이 바로 들기름이에요. 근데 이 오메가3은요, 오메가6에 비해서 쉽게 산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기름은 쉽게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거나 유통을 해도 괜찮은데, 들기름은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부패가 되어버려요. 들기름은 상대적으로 적게 먹다 보니까 오메가3과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이요, 1대2가 적절한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1대20일 정도로 오메가3을 너무 작게 먹고 오메가6을 많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기름이나 콩기름을 좀 작게 먹고 오히려 들기름, 대신 들기름을 드실 때는 가장 작게 만들어서 빨리 드셔야 돼요. 또 들깨를 부셔가지고 분말로 만들어 먹을 때도 오랫동안 두고 먹으면 안 됩니다. 건강이 나쁜 사람들 어디 가서 말이죠. 들깨탕이나 뭐 들깨칼국수 이런 걸 저는 추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언제 부셨는지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들깨 가루를 만들어 먹을 때는 꼭 내가 언제 부셨는지 알고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술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뭘로 변하는지 아세요? 다 식초로 변해요. 근데 바로 식초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었다가 식초로 갑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간에서만 해독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간이 해독할 수 있는 양 이상 나오게 되면 그 술은 전부 간을 공격해서 간이 망가지게 하는 아주 주범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데 식품 첨가물을 집어넣습니다. 상품성을 더 있게, 유통기간을 더 길게, 맛을 더 내게 하기 위해서 첨가한 것인데, 문제는 모든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이 100%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은 유해성, 나쁘다라고 판명되기 전까지는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품 첨가물이 적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라는 것은 말이죠. 병원에서 여러분들 혈액과 또는 소변 검사를 합니다. 혈액이나 소변 속에 생긴 활성산소의 농도를 측정해서 많으면은, 아, 스트레스 받았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우리 인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세포를 산화시키고 유전자를 변이시키고 해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암 세포의 증식 속도가 빨라져요. 스트레스 안 받으면 한 30년, 40년 뒤에 암 걸릴 사람이 스트레스 받게 되면 1, 2년 만에 암에 걸리는 이유도 바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속에 생긴 활성산소의 농도를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잠을 잔다, 여행을 한다, 운동을 한다, 뭐 책을 읽는다, 기도도 한다, 성경책을 읽는다. 자, 그런 부분들은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화학적으로 산성인데요. 산성을 중화하려면 알칼리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의 주성분이 알칼리, 엔타이옥시던트, 항산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을 먹게 되면 2시간 뒤에 소화 흡수되어서 2시간 전에 생긴 활성산소를 직접 화학적으로 중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된다고요?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을 먼저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뭘 먹으면 건강할까요? 어떤 음식이 건강한 음식입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음식은 건강하게만 섭취하면 다 건강할 수 있는데 자꾸 착각을 합니다. 어떤 음식 하나가 건강하다? 아니에요.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음식을 장기간 과량 먹으면 그건 독이 되어버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균형 있게 조금씩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채소나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내 미생물들의 활동이거든요. 장내 미생물들의 활동을 도우기 위해서 유익균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유익균 하게 되면 돈 주고 사먹는 유산균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참 안타깝게도 말이죠. 현재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먹는 그 유산균은 우유를 바탕으로 한 것이 되어서 위산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유익균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꼭 섭취를 하시고 또 제철 음식. 제철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영양성분들이 골고루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철 음식을 꼭 드시고 해조류,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 어떤 음식을 얼마나 골고루 균형 있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두 가지 음식이 영양가가 좋다고 그걸 계속 많이 먹게 되면 여러분 몸에서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서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과 조화입니다. 현재 여러분 혹시 말이죠. 누가 좋다 그래가지고 한 가지 음식을 매일 과량으로 장기간 드신다? 바로 스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골고루 천천히 먹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에 관련된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